한국화라고 하면 흔히 수묵화를 떠올리지만 고구려 무용총에서 발견된 수렵도나 수월 관음도 같은 고려 불화처럼 한국의 회화는 본래 채색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와서 사대부들 사이에서 수묵만으로 그린 문인화가 유행하면서 채색화는 하대받기 시작했죠. 그렇게 조선조 500년 동안 푸대접받아온 채색화는 19세기에 와서 서민의 민화와 궁중 장식화를 통해 기적처럼 부활했지만 광복 후에는 일제의 잔재로 치부돼 다시 배척당했는데요. 그 속에서도 한국 채색화의 정통성을 묵묵하게 이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아트다큐 후아위에서 만나보시죠. 끝없이 넘실대는 초록빛 파도, 추억을 불러오는 청신한 향기. 보리밭에 일렁이는 바람의 촉감까지 그리고 싶은 화가. 그림 속에서 그림처럼 살아온 작가 이숙자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선정한 한국현대작가 시리즈, 한국 채색화가로선 처음 초대받은 한 작가의 대규모 회고전입니다. 반세기 화업을 갈무리한 이 자리에서 관람객의 눈길을, 발길을 유독 붙드는 작품이 있습니다. 눈과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청보리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림. 화면 가득 잘 익은 보리 이삭이 출렁이는 장면에선 누구나 발걸음을 멈추고 그림 속으로 빠져듭니다. 보통 보는 사람들 인상에는 고향에 온 듯한 느낌. 자연 풍경을 보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한켠으로 되게 편안해지고요. 보리밭 화가로 알려진 지 30여 년. 하지만 맨 처음 보리밭에 꽂혔던 순간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갑자기 세상이 초록으로 변한, 공기가 다 초록으로 변한 것 같고 아주 요기스러운 초록색이라고 볼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음향도 바람도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 같고 저한테는 말하자면 정서적 충격 뭐 이런 거를 느낄 정도였었어요. 그렇게 청보리밭에 빠져 초여름마다 전국에 보리밭을 헤매다닌 덕분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겪었죠. 김포에서 보리밭을 스케치를 하는데 경찰 순경이 왔어요. 경찰서 와서 간첩 신고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아니 난 화가라고 하면서 스케치북도 보여주고 제가 그 배낭을 다 뒤집어서 털어서 보여줬는데도 가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까지 갔어요. 똑같아 보이는 청보리라도 작가는 다양한 색채를 찾아냈고 꽉 찬 보리 한알 하나를 모두 실물인 듯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특히 보리 이삭을 그리는 건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이삭 하나에 보리알 30개, 보리 수염이 15만 개가량 달리는데 그렇게 1,500개의 이삭을 그리다 보면 손바닥에 피가 맺힐 지경이 되죠. 싹포를 상상하면 돼요. 싹포에다 이걸 문질러면서 수염을 그리니까 이게 달아서 피가 나요. 여기에 스카치 탭을 여러 번 겹쳐대요. 화판 위에 아크릴 얇은 책받침이라는 거. 그걸 대고 하면은 미끄러워서 선이 속도감 있게 팍 나갈 뿐더러 여기가 덜 아프죠. 그렇게 작업한 보리밭 그림은 공모전 수상으로 인정받았죠. 사실 작가는 이 아름다운 보리밭에서 또 다른 감정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밟아버리면 더 굳센 생명력을 발휘해서 다시 새싹이 돋아오르면서 그 생명력을 발휘하고 어떤 우리 민족과의 유대 그런 것에서 느껴지는 친근감이었어요. 화가는 수련기 그리고 73년 첫 개인전 후부터 섬세하고 대담한 여체의 누드화를 줄곧 그려왔습니다. 또 여체는 자연스럽게 보리밭에 누워 원조의 이전, 이후의 당당함을 온몸으로 표현했죠. 이 파격적인 이후 연작엔 자신과 한국 여성 모두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오는 차별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이부의 원죄 뭐 이런 것과 연결을 해서 내가 여성으로 태어난 죄 이것은 나만의 죄가 아니고 여성 모두가 받는 벌 여성으로 태어난 원죄다.
철들 무렵부터 화가를 꿈꿨지만 구남매의 장녀는 집안 형편상 사범학교를 가야 했고 2년간 초등학교 교편을 잡은 뒤에야 결국 미대에 다시 진학합니다. 글과 그림으로 동경해왔던 스승을 찾아 나선 거죠. 미술에 대해서 관심 갖고 대학에 대해서 관심 갖다 보니까 홍대 동양학과에 가면은 뭐 채색을 할 수 있겠구나. 가서 선생님한테 그림을 지도받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졸업 후 4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모교. 숱하게 밤을 새며 그림을 그렸던 실기실에선 새록새록 옛 추억이 흘러나옵니다. 밤에 혼자 작업을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창 쪽을 쳐다보니까 밖이 캄캄한데 창 위로 이렇게 사람 손이 이렇게 쭉 뻗은 손이 한 10개쯤 창문 위로 올라와 있어요. 제가 놀래서 쓰러지니까 그냥 후닥닥닥 하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 발자국 소리가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이게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었구나. 남들보다 조금 늦게 출발한 터라 더 죽기 살기로 그림에만 매달렸던 시절. 혼자 맨몸으로 돌파해온 길을 부지런히 따라오는 후배들이 오늘은 회고전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국립미술관 개관 이래 처음 설치했다는 전시장 내 화가의 작업실에선 내밀한 이야기도 오고 갔죠. 특선을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좌절도 한번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극복을 어떻게 하셨는지. 극복. 좌절을 할 때 붓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돼요. 뭘 그려야지 생각도 안 나고 이럴 때 붓을 놔버리면은 그 다음에 새로 잡고 뭐 할 때 힘들어요. 같은 한국 땅의 여자여서 딸과 어머니 세대여서 작품 해설보다 더 진한 속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여성 작가로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아 선배님은 이러셨구나라는 점에서 배우는 느낌이 더 컸고요. 노장에게도 오늘이 있게끔 이끌어준 태산 같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채색화를 알게 해준 천경자 교수, 대학원 시절 사숙한 김기창 화백, 박생광 화백, 이 독보적 거장들에게서 배웠다는 책임감 하나로 작가는 일본화라는 편견과 싸워가며 채색화의 한 길을 걸었죠. 채색화를 일본화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아주 정통성이 강한 그런 그림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했고 그런 것을 제 작품의 정신으로 밑에다가 간직하면서 작품 생활을 쭉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채색화의 기본은 재료에서 출발합니다. 석채 혹은 암채라고 불리는 돌가루는 빻아놓은 입자의 굵기에 따라 1번부터 가장 고운 16번까지 나뉍니다. 여기에 지금 이 녹색 이게 천연 돌인데 이 돌을 빻아서 만든 이게 넘버 7의 입자 설탕가루 정도가 되죠. 이거는 15번이에요. 이때는 거의 밀가루 상태같이 미세한 분말이 되고 번호가 낮고 입자가 굵을수록 색깔은 진해지죠. 이 석채에 아교를 섞어서 접착력을 높입니다. 석채는 보존성은 높지만 발색이 어렵기 때문에 한지를 다섯 겹 바른 오합지의 경우는 수십, 수백 번 다시 발라야 원하는 색감이 납니다. 또 한국 채색화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작가는 초기부터 가장 한국적인 소재를 찾았습니다. 한복과 반지꼬리 등 미니품과 고가구, 나가 농민, 시장 사람들 같은 서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화면에 담았죠.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동물, 가장 한국인의 심성을 닮은 황소도 등장시킵니다. 1984년부터는 황소를 보리밭과 결합시켜 본격적인 대작을 발표하기 시작하죠. 온순하고 우리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고 그러면서도 저력이 있고 저력 있는 역동성도 발휘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민족성과 상통한다. 그
그리고 우리 민족하고 상부상조 오랫동안 해왔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소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50세가 되던 해 기념비적 작업을 남기고자 시작한 소재가 백두산. 한계를 느꼈던 1999년 직접 백두산을 답사하면서 작가는 다시 자신감을 얻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감동적이었어요. 그거는 그냥 자연이나 풍경이 아니고 정말 한민족이면 느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그 영산이라는 느낌. 그때 본 백두산이 너무 크고 감동스러워서 세폭을 더 연결을 했어요. 그렇게 2001년 천지를 담은 15m 길이의 대작 백두산을 10년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작업 도중 쓰러질 정도로 혼신을 다한 이 작품 이후에도 백두산은 거대한 연작으로 이어집니다. 백두산의 뭔지 알 수 없는 어떤 그 혼 같은 게 노력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노력, 그거까지 어림도 없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천만에 더 해야 돼. 뭐 이런 명령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어떤 땐 두려워. 막 백두산을 보는 게 두려워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많이 제가 화가로서 겸허해졌다 그럴까요? 이 작품을 느끼면서 철이 들었다 그럴까? 2년간 몰입해서 완성한 대작 백두성산. 이로써 백두산, 백두산의 새벽과 함께 백두산 3부작이 완결됐습니다. 1991년에 백두산을 그리기 시작해서 이것이 2015년 2월에 끝났으니까 25년 만에 그 백두산의 그 긴 그 작품의 그 과정이 이제 이 작품의 결실이 이제 맺어진 것이 아닌가. 이후로도 10m 넘는 대작에 대한 도전은 이어지는데요. 1980년대에 그리다 중단한 얼룩소 그림은 전시장에 마련한 작업실로 옮겨와서도 계속 진행됐고 결국 지난 6월 넉 달 만에 미술관에서 완성됐죠. 7순을 훌쩍 넘겨서도 여전히 대작에 도전하는 노 작가. 돌아보면 후회 없다 말합니다. 인생을 저는 단거리 선수처럼 살아온 것 같다. 더 이상 다시 산다고 해도 그보다 더 잘 살 것 같진 않다. 게으름 부리거나 조금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좀 미련하게 많은 걸 포기했지만 그래도 그림 하나를 오로지 그리기 위해서 맑게 살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반세기 오롯이 걸어온 한국 채색화의 한 길. 오늘도 내일도 다만 화가일 뿐. 청보리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현역 이숙자입니다.